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세부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그런데 부채 비율이 주택 산정 가격을 넘어서면 가입할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국토부 장관이 부채 비율을 올려서 한시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노영욱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8월 27일 그 당일날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내용에 담겨 있고요. 그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보증보험 가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주택 산정 가격 기준을 개정했죠. 그리고 이미 8월 1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주된 내용은 주택 산정 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상향시켰고요. 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할 때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 기준도 준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택산정가격 기준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 기준 때문에 여전히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가입 불가 통보를 받는 임대사업자분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체 부채 비율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냐라고 하실 텐데, 일단 부채 비율이란 해당 임대주택에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임대주택에 선순위 채권금액, 우리가 흔히 대출이라고 표현하죠. 그 대출금과 그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 그 금액이 해당 임대주택의 주택 산정 가격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 비율을 바로 부채 비율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신 것처럼, 그래서 선순위 채권 금액, 우리가 대출이라고 하는 그 금액 더하기 임대 보증금을 주택 산정 가격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부채 비율이 된다라는 거고요. 현재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부채 비율 기준은 100%입니다. 그래서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산정가격보다 많다면 이때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가입 불가 통보를 받는 거죠. 또 한 가지로 이제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임대주택의 선순위 채권,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대출이겠죠. 그 대출 금액이 주택 산정 가격의 60%가 되는 금액, 그 금액보다 더 많다면 이 역시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유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는 분들, 가입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낮춰서 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충족을 시킨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려면 일단 자금 여력이 있어야겠죠. 뭐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다면 상환할 수가 없겠고, 임대료를 낮추고 싶어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버리면
집주인은 임대료를 낮추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고 싶어도 임차인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는 임대사업자로 벌칙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했던 게 주택 산정 가격 기준을 개정한 거죠. 주택 산정 가격을 책정할 때 그 공시 가격의 비율을 좀 더 올렸던 거죠.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임대사업자를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니까 그 뒤이어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부채 비율을 상향시키는 거죠. 주택 산정 가격보다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이 더 많더라도 일정 비율까지는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채 비율을 상향시키는 건데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아마 그 부채 비율의 기준은 120%에서 좀 더 전후가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많거나 적거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러한 주택 산정 가격을 개정하고 그리고 부채 비율을 상향시킬 때 그러면 임대 사업자 중에서 어떤 분들이 주로 해당이 될까?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나 다가구나 오피스텔 등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아마도 부채 비율이 상향된다면 아마도 혜택을 받지 않을까, 구제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표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시 가격이 높죠. 그래서 주택 산정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산정 가격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세대나 다가구나 오피스텔 등은 공시 가격이 낮다 보니까 주택 산정 가격이 낮은 거죠. 그래서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산정 가격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시는 표는 이제 주택 산정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입니다. 주택 산정 가격은 현재 기준으로 셋 중 하나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평가 금액, 두 번째는 기준시가, 그리고 공시가격, 같은 말인데 그 공시가격에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 또는 이제 부동산 시세나 아니면 1년 이내에 해당 세대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앞서 그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을 올렸다라고 했잖아요. 그 올린 비율 한번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에 공시가격 9억 미만인 경우는 과거에는 130%였는데 새롭게 개정된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비율은 150%, 9억에서 15억까지 구간은 130%에서 140%, 15억 이상의 구간은 120%에서 130%이고요. 단독주택의 경우에 공시가격 9억 미만은 170%에서 190%, 9억에서 15억 미만 구간은 160%에서 180%, 15억 이상 구간은 150%에서 160%로 그 적용 비율을 상향시켰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그 부채 비율 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채 비율을 상향시키는 걸 검토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아마도 그 부채 비율을 상향시킨다면 120%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더 많으면 좋겠죠. 임대사업자분들에게는. 그래서 상향시킨다면 그게 어떤 뜻이냐? 앞서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이 현재 기준으로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이 주택 산정 가격보다 더 많다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현재 부채 비율 기준 100%가 그 이상으로 상향된다면, 부채 비율을 올린다면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 산정 가격보다 더 많더라도 기준되는 그 비율만큼, 그 비율 이하라면, 만약에 부채 비율의 기준이 120%라고 가정했을 때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산정 가격의 120% 이하라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수월하게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부채 비율을 올리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검토인 거냐? 노영우 국토부 장관의 말을 따르면 보증기관, 예를 들어본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겠죠? 이 보증기관에서 안정적인 운영 때문에 아직까지 100%를 초과해서, 부채 비율을 100% 초과해서 출시된 상품,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갑자기 100%에서 뭐 120, 130 이렇게 올리는 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증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다 라고 국토부 장관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냐면, 사실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이렇게 의무화시킬 때,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정말 가입할 수 없는, 억울하게 가입할 수 없는 그 임대사업자의 문제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와서 이 부채 비율에 대해서 보증기관과 협의할 게 아니라 이미 보증기관과 협의를 다 끝내고 대안까지 나왔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다가구나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의 그 공시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다가구나 다세대나 오피스텔의 임대보증금, 전세금액이 얼마큼 차지하고 있는지 그 비율을, 현실적인 비율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좀 늦은 감 있지만, 그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채 비율을 올려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빨리 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부채 비율을 올려도 그래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임대사업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가입 못했으니까 무조건 벌칙을 부과시키는 게 아니라, 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기간, 뭐 일부 금액이라도, 그리고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일정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임대료를 인하시키기 위해서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된 임차인과의 어떤 동의 문제, 그리고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그 임대기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일정 시간은 줄 필요가 있다. 그 일정 시간을 주고 나서, 그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그럼에도 부채 비율이 높아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면 그때 가서 벌칙을 부과해도 늦지 않은 건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민특법 개정안이 있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크게 8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제가 6가지를 예로 들었었는데, 그 개정안들이 또 어떻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지, 가결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주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현재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걸 삭제하고 이제 과태료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과태료가 보증금의 10% 이하에서 부과시킬 수 있도록.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보증금의 10% 이하에서 부과된 과태료가 만약에 3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때는 그냥 3천만 원까지만 하기로 하자라고 해서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물론 여기도 아마 세부적인 기준은 따로 들고 갔습니다. 바로 말소가 아니라 아마 최근에 법사위에서 회의된 내용을 보면 직권 말소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건을 단서를 붙일 것 같아요. 그리고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그 기간도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 그때까지인데 이거를 연장시켜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가입을 해야 하는 그 기간을 연장시킬 것 같고 그리고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 면제 사유도 한 세 가지 정도 만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거절할 수 없는 기간도 현재는 의무 임대 기간 동안인데 이건 마찬가지로 임대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말소할 때까지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그 기간도 연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 조건 신고, 우리가 임대차 계약 신고라고 하는데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 조건 신고를 하는데 이거를 현재 전월세 신고 기간인 30일 이내로 줄이려고 했는데 아마 이것도 최근에 법사위에서 회의된 바로는 3개월로 줄이지 않고 그냥 3개월로 가자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국회에서 이 민특법 개정안이 가결될 때 어떻게 가결되는지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더 수월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부채 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보완해야 될 게 많은 제도라서 앞으로도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나 벌칙 등이 바뀔 가능성은 큽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임대사업자 분들이라면 이러한 구제 방안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